네, 제가 이제 어제죠. 문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트레저 아일랜드 페스티벌에 가서 사실 이제 저도 나름 저도 이제 BJ이고 크리에이터지만 저도 나름 팬심을 갖고 있는 또 어떤 한 사람으로서 저도 팬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두근두근한 그분의 이제 그 페스티벌 그 부스를 갔다 왔죠. 아무래도 이제 응원차 그리고 이제 의리도 있으니까 갔다 왔는데, 자 일단은요, 제가 이걸 역사 스캔들 원래 이 앞에 있는 게 아마 제가 갖고 있던 원래 그 책일 거예요.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걸 책이 여기 이게 깔렸다. 밑에 깔려서 이 원래는 이것도 좀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걸 그냥 밑에 그냥 이제 떼야 될것 같아. 구분을 해놔야 될것 같아. 나는 좀 여기 구분을 해놓고, 자, 여기, 이거는 지식탱이나 김승우님. 네, 이거는, 네, 당연히 내 거고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책인데, 한 권을 더 샀어요. 한 권을 더산 이유는, 조만간 제가 누군가한테 생일 선물로 주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조금 네 짧은데 여기다 놔두고 책꽂이에 일단 꽂아놓고 이제 조만간 예 제가 다른 분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생일을 맞이해서 좀 생일 선물 좀 미리 사놨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 미리 사놨는데 그걸 좀 이제 줄 거고요. 생일 선물 줄때 제가 이제 증정 방송 켤 거예요. 증정 방송을 켤 거고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그리고 자,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또 받아온 게 있죠. 에 달력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나만 봐야지. 2019년 달력이에요, 참고로. 예. 그 안에 무슨 사진들이 있는지는 이제 내가 열심히 보면서 활용하는 걸로 하겠고요. 탁상 달력이니까. 탁상 달력이니까 열심히 제가 볼 거고요. 2019년 달력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받아 그리고 이거는 트레저헌터 쪽에서 준 거거든요. 아, 무슨 방이냐면 저는 이제 원래 역사 이야기하고 주로 스포츠 관련한 이야기 컨텐츠를 다루고 있고요. 전공이 역사고 제가 스포츠 기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토크 방송 뭐 이런 것도 다 해요. 네, 지금은 생방송 맞고요. 아니 왜 제발 좀 생방송 표시 있는데 라이브인지 아닌지 뭐 녹방인지 좀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재를 할까 좀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트레저 아일랜드 페스티벌 요기요 쿠폰을 줬어요. 왜이 요기요 쿠폰을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협찬이 들어왔겠지. 아, 관심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기자 같은 경우가요, 요즘은 기자 뉴스 기사를요, 특히 인터넷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저는 사람이 쓰는 걸 하는데 컴퓨터가
기계가 쓰는 기사들 있대요. 손석희 씨가 절대 자기네는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는 하는데, 약간 그 미래에 없어질 직업 중 하나가 오프라인 기자. 그러니까 기자가 없어질 직업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스포츠 중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분석을 하는 그런 그 방송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다이렉트 방송 그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스포츠 중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드루킹 쪽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솔직히 평소에 제가 정치 쪽은 다루고 싶지가 않아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멘탈이 그렇게까지 강한 사람은 아닌데,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이거 요기요 쿠폰 있고요. 그리고 또 가방에 뭐가 있냐면요. 이거 하스스톤 무료 카드팩이 두 개가 있어요. 하스스톤 무료 카드팩 여기 제품번호래 그 쿠폰 번호가 두 개가 있어요. 무료 카드 패키 그 배틀넷 계정이 있고, 어차피 여러분들 배틀넷 계정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냐 개인 PC에 스타크래프트 깔려 있으면 다들 배틀넷 계정 하나씩 있잖아요. 요즘은 블리자드 앱으로 까니까. 그 일단은 제가 뭐냐 하스스톤은 제가 아직 안 했거든요. 물론 어차피 하스스톤은 무료 게임이에요.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스스톤은 무료 게임이니까. 이 방은요? 평균 인원을 조금 솔직히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교육 방송을 하면 그 매주는 아닌데 실시간 핫 이슈가 뜨고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하면 항상은 아닌데 그 스포츠 테마 이슈는 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이슈 방송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뜨거든요. 아무리 안 떠도 이슈 방송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뜨면요. 이슈 방송 뜰 때는 보통 아무리 안 와도 두 자릿수 인원은 와요. 왜냐면 테마 이슈를 뜨면, 특히 스포츠 관련 테마 이슈는요, 모바일 기준으로 방송 리스트 거의 최상단에 올라가거든요.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 테마 이슈가 뜨면. 그럴 때는 가끔 이제 되게 널뛰게 해요. 그 방송 인원수가 되게 널뛰기인데, 막 좀 새벽 시간 때는 한 2시간 정도, 두 자릿수 인원이 오고, 이제 대낮에 메이저리그 중계하고 이럴 때는 보통 막세 자리 뜰 때가 있고 네 자리 뜰 때가 있고 그래요. 네 자릿수 인원 뜬 적이 한 두세 번 있어요. 월드컵 때좀뜬 적이 있고 아시안 게임 때뜬 적이 있어요. 아, 축구? 축구는 내가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오늘 지금 방송에서는 스포츠 중계 안할 거예요, 오늘. 그렇고요. 오늘은 내가 힘들어. 왜냐면 지금 사실 내가 피곤한데 집에 와서 딱 씻고 나서 방송 켠 거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는 트레저헌터 쪽에서 부스 쪽에 준 과자들 일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쿼드라티니? 쿼드라티니 코코아 앤 밀크 이거 웨하스 크래커 이거 있고요. 나 이거 방송하면서 중간에 당 보충하려고 먹을 거고요. 그래 일단 여기다 놔두자. 아 이거 키보드 전화 안 켜놨지? 자 그리고요. 또 이걸 3개 받았어요. 로아커 웨하스 요만큼 받았어요. 여기에 그
4봉지 곱하기 3. 총 12봉지가 요 안에 있어요. 12봉지가 요 안에고요. 당분간 내당 보충에는 걱정이 아마 없을 것 같네요. 굉장히 푸짐하게 챙겨왔어요.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챙겨왔고요. 나 이런 건 되게 잘 챙겨. 이렇게 세워서 놔둘게요. 여기 뒤에다 놨다 되겠다. 노트북 뒤에. 노트북 뒤에다 좀 놔두고 꺼내 먹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 트레저 아일랜드 페스티벌. 원래 여기다 다 받았었는데. 이거 비닐봉지는 활용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도 백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는요, 삼양 중화비빔면이 있어요. 삼양 중화비빔면. 이거를 이제 역사 스캔들 이벤트 할때그 있었던 거, 그걸 받았는데, 뭐냐. 이걸 제가 슈퍼마켓에서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되게 희귀템이에요. 시원하게 매콤하게 사천식 꿀맛. 중화요리고요. 중화 사천요리고요. 아무래도 불닭볶음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농심, 팔도하고 오뚜기는 비빔면이 있고요. 농심도 찰비빔면이 있어요. 근데 삼양라면의 이 비빔면이 약간 아예 중국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생방송에서는 아마 못할 것 같고, 녹화 방송으로 아마 리뷰를 한번 좀또 별도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리뷰할 거예요. 물론 이거 리뷰를 하고 나서, 지금 이건 제 예상이지만, 리뷰하고 나면요, 하루 정도는 제가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다음날에 뭐 중요한 일정이 없거나, 그럴 때, 별도로 리뷰 영상을 찍을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아까 담았던 트레저 헌터. 트레저 헌터 2. 트레저 헌터 스튜디오, 저는 삼성동에 있을 때 가봤어요. 지금은 성수동 시대인데, 그리고 이제 아까 낮에 제가 남이섬에서 트레저 헌터 송재룡 대표님 오랜만에 또 뵀는데, 제가 방송 켜고 있어가지고 그냥 되게 인사 악수밖에 못했어요. 좀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아쉬워가지고 대표님 SNS에도 댓글을 좀 남겨놨는데, 근데 대표님 되게 그런 거좀 약간 좀 쿨하신 것 같아. 대표님, 송 대표님 되게 쿨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트레저헌터 소속은 아니잖아요. 트레저헌터 소속은 아닌데, 소속은 아니지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MCN 쪽 관계자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쪽이 트레저헌터 쪽이기도 하고, 제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쪽이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요. 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당은 좀 채워가면서 먹어야죠. 그래서 언박싱은 뭐 일단은 이걸로 다인 것 같고요. 뭐 이거 하나 먹을게요. 그래서 받아온 건다 뜯었고요. 다 뜯었었고, 그건 다 뜯었고,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벤트를 갔다 오고 나서, 되게 들었던 생각. 이제 한나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올해 중으로 아마 실버 버튼 받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구독자 숫자가 아마 올해 안에 실버 버튼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고. 그리고 나도 지금 잘하면요, 뭐냐,
지금 내가 이거 방송 키면서 그 레이맨 스피드런 최근 기록을 또 올렸거든요. 1시간 42분, 1초, 1시간 42분짜리 세계 랭킹 10위 기록을 올렸는데, 어쨌든 그 제가 이제 아마도 지금 이제 아마 나도 이제 구독자 수로 따라서 그 수익 복구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수익 복구가 저는 올해 안에 됐으면 좋겠는데, 왠지 올해 안에는 딱그 인원수만 넘기고 올해 안에는 그 검토만 할것 같아요. 솔직히 그건 좀 안타까워. 좀 수익이 좀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못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용돈 받죠. 분기에 한번 정도 약간 용돈을 받을 그런 껀덕지는 좀 있어야지. 그런 껀덕지는 좀 있어야 되고. 하여간 그 뭐냐. 그래서 이제 나도 그 뭔가 좀 그런 계속 그런 롱런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채팅방에서 항상 힘내시고 롱런 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 은근히 3년 반 했고요. 제가 뭐, 이런 거를 뭐 쉽게 접을 만한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앞으로 뭐, 가늘고 길게 열심히 가야죠. 근데, 가늘고 길게 가는데, 솔직히 이건 좀 약간 한번 좀 대박 좀 쳤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궁하니까. 내가 먹고 살기가 좀 많이 궁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금전적인 대박은 좀 됐으면 좋겠어. 사실 아까 밤에 내가 집에 오면서 좀한 가지 확인해 본게 있는데, 좀 뭔가 대박 날 기회를 놓쳐가지고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잠깐 끊고, 네, 좀 잠깐만 뭐좀 하나 할게요. 하.